잘 보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귀찮은 복잡한 이제 segregated witness가 뭔가요? 3부고요. 이제 장단점이랑 지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누가 이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 처음에 똑같이 segregated witness, 그다음에 lightning network. 너무 많아요, 키워드가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만 얘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이드 체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그리고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 이쪽에서 유명하신 사람들을 조금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오늘 좀 소개를 간단하게 시켜드릴 분은 아 죄송해요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가빈이요 가빈 안드레슨이랑 아담 벡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아벤드 안드레슨. 가빈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장점이 너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데 좀 머리가 복잡했어요. Segregated Witness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장성 얘기를 드렸었죠. 일부를 할 때. 그래서 장점은 가장 크고 큰 거라고 말을 드리는데 첫 번째 장점은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비해서 약 지금 1.6배 정도 많은 거래를 처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확장성 문제죠, 비트코인에서. 이제는 블럭이 꽉 차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 문제가 가장 크다. 근데 세그윗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의 가변성, 트랜잭션 말리어비티를 해결하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이젠 오프체인 스케일링 솔루션, 그러니까 체인 블럭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체인 위에다가 추가적인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게좀더 용이해지고요. 세 번째가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건데 좀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추가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언어를 쓸때 스크립팅 랭귀지를 씁니다. 스크립트 언어를 쓰게 되는데 스크립트 언어는 역할이 엄청 제한적이에요. 일부러 제한적이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이더리움 강좌를 하게 될 텐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립트 언어를 좀더 엄청나게 확장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튜링 컴플릿 완전하다고 하는데 튜링 컴플릿한 언어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거래 조건 계약 조건을 구현할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제는 또 엄청나게 매료가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segregated witness를 지금 구현을 하면 스크립트 언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이제 소프트 포크로 할수 있다. 그래서 좀더 용이해지겠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사이드 체인은 다른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슈노 시그니처 이거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시그니처 방식이, 전자 서명 방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확장성을 좀더 키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루트스탁도 얼마 얘기를 해주셨는데, 루트스탁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이드 체인을 통해가지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비트코인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이제 맞지, 형? 맞습니다. 그래서, 이젠 스크립트 언어가 좀더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에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비트코인에서 많이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스크립트 언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그윗이 되고 언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비트코인 위에서 구현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특히 개발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노시스도 이더리움에서 개발하기 전에는 비트코인 위에서 예측 시장을 개발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옮겨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하기가 훨씬 더 편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본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세그릿이 되면은 이런 스크립팅 언어도 소프트 포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좀더 구현을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가 있고요. 김동일님이 질문하셨는데,
초당 3회 정도인데 1.6배라고 해도 많은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어.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그리게이티드 윗니스 단점이 무엇인가 보면은 4번에 이건 이거는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확장성 증대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앞에 뭐라 그러지? 단기 처방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임시방편이라고 하지. 임시방편. 네, 그렇죠. 오, 한글 잘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시 반편인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확장성 관련해서는. 왜냐면 1.6배를 증가시키긴 하지만, 그래봤자 1초에 한 5개,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비전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기 처방이다, 임시 반편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 단점이라면,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도가 증가해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 추가를 시킬 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테크니컬 데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 부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쉬운 기술로 써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나중에 그걸 갚기 위해서 더 돈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기술 부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왜냐면 윗니스 데이터를 또 따로 만들고 이거를 또 네트워크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검증에 좀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윗니스 데이터, 전자서명 데이터를 따로 구분을 하고 이걸 따로 소통을 해야 돼서 그냥 플로드들이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좀더 정보 전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소프트 포크로 진행을 한다고 많이 코어 쪽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 포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그러니까 호환성이 있어요. 지난 버전이랑. 예를 들면 한글과 한컴 97이랑 한컴 2002, 만약에 그두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97은 옛날 버전인데 2002년 거를 써도 이제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옛날 버전은. 그러니까 둘다 97이든 2002년 거든 둘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펀저빌리티라는 거거든요. 펀저빌리티를 한국말로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폐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화폐가 꼭 가져야 하는 속성 중 하나가 펀저빌리티라고 해요. 펀저빌리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100원이면은 둘다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펀저빌리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원이든 뭐 누구지? 시은이 형이 갖고 있는 100원이든 뭐 홍준표 씨가 갖고 있는 100원이든 다 똑같아야 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화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누가 들고 있든지 간에 그거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데, 소프트 포크를 쓰게 되면 세그윗을 적용한 거래가 있고 세그윗을 적용하지 않은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펀저빌리티, 이거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데는 세그윗을 더 좋아하면 세그윗 된 거래를 좀더 높게 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속성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100만 개 비트코인이 있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세그릿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게 남들한테 다 보이잖아요. 오,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그릿 업데이트했대. 그리고 자기 주소가 나오잖아요. 공개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그러고 싶겠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성을 계속 보장받고 싶다면은. 그렇게 되면 걔가 갖고 있는 100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런 세그윗 상태의 거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포크가 좋냐, 하드 포크가 좋냐라는 문제도 소프트 포크가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아닌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비탈릭 뷰테린 있죠. 비탈릭 뷰테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드포크 솔루션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어서
엄청나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잇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문제고, 앞으로도 저는 왜 세그윗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세그윗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좋은 점도 많고 뭐 주의해야 될 점도 많고 이런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펀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많다라는 게좀 저의 생각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정말로 좋아하고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때문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 요즘에 떠들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 솔직히. 이게 불확실. 나는 이 전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 근데, 왜냐면 이 과정에서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 참신한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어떤, 약간 그 민주주의 같아서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이 설득시킨다는 게 정말 진심으로 설득시키지 못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양쪽 다 노력을 한단 말이야. 진심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싸우는 것도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솔루션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서로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설득시키기 위해서 좋은 솔루션을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도 나오고 새로운 논의도 이루어지고. 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막 비트코인. 아까 가르시아 표님이 너 펀지빌리티를 놓고 기능성이라고 하셨거든? 기능성? 아, 기능성, 아, 맞나요? 기능성 잘 모르, 기능성, 뭐 가치의 동일성,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대체 돈을, 가능성 뭐 이런 거. 똑같은 100원은 항상 어디에 있든, 누구 소유든 간에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게 화폐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잖아. 근데, 그게 살짝 틀어지게 되니까. 예, 네, 그리고 티어링 시어님이 트랜잭션 자체가 블록에 포함되기 전에 빠른 확산을 할수 있게 되니 실제로 단순 결제에는 꽤 많은 향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아, 세그윗도 놓고 하셨고. 아, 그쵸. 세그윗 되면은 이제는, 그게 엄청 좋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게 깔리게 되면 소액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엄청 효율적으로 될수 있죠. 지금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수 있고. 그래서 많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누가 과연 세그윗을 지지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코어 그룹이랑요. 지금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그룹 두 개가 있습니다. 코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많이 지지를 하세요. 뭐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코어, 어차피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코어 개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코어 개발자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현재 1MB의 블록 크기는 유지를 하면서, 세그윗을 소프트 포크로 실시를 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이 오프체인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처리 가능한 거래 양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분들이 블록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신 것 같고.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주로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분도 많이 계세요. 아까 대표적으로 개빈 안젤센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블록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스스로 블록 크기를 제한을 설정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블록 크기에 자연스럽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걸 영어로 하면 이머전트 컨센서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머전트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제는 블록 크기를 자유롭게 합의하는 방식이고요. 초기에는 블록 크기를 2MB로 증가시키려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자기네들은 하드포크가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하드포크로 아마 적용을 해야 될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더 아무래도 코어 개발자분들, 여기는 좀 채굴자 위주인데, 확실하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전반적인 커뮤니티라든지 뉴스 기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세그윗이라든지 비트코인 코어 쪽에 좀 힘이 좀 실려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채굴자들은 지금 목소리가 가장 크고, 가장 큰 정치적 힘을 가진 채굴자들은 전부 다 중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SNS도 좀 많이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밝혀지지 않고 많은 경우 지금 서구권에서 저희가 뉴스를 접하는데 거기는 세고의 목소리가 큰게 사실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뭐 저희도 잘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그윗도 하고 블럭 사이즈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합의를 못하는지 좀 답답하긴 한데 서로서로 하고 그러긴 한데 네, 일단은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코인 댄스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느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컴이 좀 내가 그 2009년도 맥북 들고 올라갔잖아. 그거를 쓰는 보여? 거랑 비슷한 기분일 것 보여? 같아. 이제 보여. 네, 여기가 코인댄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현재 현황이 보이시면은 마이닝 풀 서포트는 언리미티드가 좀더 높아요. 38.5%로. 그러니까 최고전에 세그윗 많이 블락이 올라왔다. 근데 세그윗이 지금 35.7%. 이래서 컨텐셔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주 이제 블락 사이즈로 봤을 때는 많이 그렇죠. 세그윗 서포트는 2016년 이때 시작해 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계속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막 확실한 상승세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최근에 확실한 이런저런 엔트블리드나 아식푸스 뉴스가 빵빵 터지는데 그 늘고 있지 않아? 상승세. 맞아.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노란색이 비트코인 코어고요. 초록색깔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예요. 언리미티드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죠.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좀더 언리미티드 쪽에 많이 아직 코어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더리움에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더리움도 분명히 이런 결정을 내릴 시기가 올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탈릭 뷔테린이랑 그 아담 자피어 그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이제 POS인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대.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도 두 사이 사람이 다른 철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에서 정치라는 거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탈릭이라든지 그 내부의 팀원들의 철학 같은 거 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포착하셔도 하실 수 있으면 미리 포착하실 저도 하고 싶네요. 할수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 코어팀은 비탈릭 뷔테린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랑 뭐 틀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가격 하락을 갖고 올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요인이고 근데 채굴자들의 지지는 그렇고요. 여기로 노드로 클릭을 해봤어요. 노드로 클릭을 해보면 좀 다른 그림이죠. 비트코인 코어를 돌리고 있는 노드들은 5,765개인 반면에 언리미티드는 691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 10%가 언리미티드 노드를 돌리고 코어가 84.32%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마이닝 서포트, 채굴 서포트는 언리미티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노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 다수가 비트코인 코어를 지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10%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영웅이 필요한 건 아닐까.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얘기하면서 BTU 지지자들이 BTU 지지보다는 안티 세그윗이라는 얘기도 할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없나요? 아, 그런 얘기는 안할 거야. 아, 오케이. 알겠어.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채굴자들이 이게 좀 인센티브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채굴자들은 그러니까 온체인 스케일링 방식이랑 오프체인 스케일링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온체인은 그 블록체인 자체를 크게 만들어 갖고 블록체인 자체에다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채굴자들은 블록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통제권을 갖고 있고, 어떤 거래를 넣을지, 그 다음에 이 블록에 많은 데이터가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자기가 수수료를 많이 먹잖아요. 이게 힘으로 많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채굴자들은 아무리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온체인 스케일링 방식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블록스트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체인 스케일링 방식을 더 좋아하고, 암묵적으로는 이제 중국 채굴자들, 중국의 이제는 힘센 채굴자들에 대한 또 견제가 있기 때문에 오프체인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정치적인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블럭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게임 이론 같은 게또 재밌어지는 것 같고. 둘다 맞는 말은 있어요. 맞는 일리는 있는데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유저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유저 액티베이티 소프트 포크라는 UASF라는 개념도 또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이제는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대통령 선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데 누가 승자가 될지 하드 포크가 일어날지 소프트 포크가 일어날지. 그래서 좀 이제는 비트코인의 더러운 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얘네들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해요. 김동희 님이 전 어떻게든 트랜잭션 속도만 빠르면 좋아요. 총단 2,000회 정도만이라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소비 사용자들은 그렇잖아요. 그건데 이제 얘네들은 둘다 자기 뭔가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박히는. 예를 들면 국민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약간, 정치인들이 개헌 논의로 싸우는 느낌? 아씨, 개헌이고 뭐, 나잘 먹고만 해줘, 막 이런,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줘, 이건데. 요즘, 정치랑 엄청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는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그윗이 발표된 게 언제냐면, 2015년 12월 8일이에요. 그때, 이제는, 홍콩 스케일링 워크샵이었었대요. 홍콩에서. 그때 처음 개념 발표한 게 12월 8일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다. 특히 지금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했고, 처음에는 채굴자들도 찬성을 했었어요. 찬성을 했었다가. 뭐, 이때는 근데 이제는 이전에도 계속 블록 사이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오프체인이 좋냐, 온체인이 좋냐,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있죠.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뭐 2016년 1월에 출시가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안 되겠다. 그 비트코인 산업계에 있는 사람을 모두 모으자. 그래갖고 이때 진짜 비트코인 업계에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중국에 모였죠. 홍콩에 모였었어요. 채굴자 같은 경우는 엔트풀, 비트메인, 빗퓨리 등등. 거래소 같은 건 BTC 차이나 후오비 오케이. 그 당시엔 얘네들이 엄청 거의 전 세계 다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비트넥스. 그다음에 코어 개발자 피터 토드 막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아담 백이라는 블록스트림 CEO죠. 또 참, 레전드 죄송합니다. 레저. 지갑 업체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한데 모여서 세그윗을 하자. 소프트포크를 하자. 라고 합의를 보긴 했어요. 합의를 봤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중국 측이랑 이제 미국, 유럽 측이랑.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 똑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서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뭐 문제가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그냥 언어 문제인 것도 있고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지는 그 시스템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문과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욕했어요. 서로 욕하고 뭐가 좋다 이러다가 세그윗도 이제는 테스트넷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코어 개발자분들은 세그윗이 검증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에이식 부스트랑 엔트블리드 논란이 터졌는데요. 비트메인이 몰래 에이식 부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채굴 채산성을 늘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이 사람은 블락스트림이라는 기업의 CTO인 그레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는 포착이 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참고로 블락스트림은 비트코인 코어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의 핵심 개발자들이 블락스트림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레고리 맥스웰도 코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한 개발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죠. 서로 잘 알고 약간 영향력이 많죠. 그리고 돈을 주는 관계예요. 블록스트림이 비트코인 코어에 후원을 하는 관계예요. 후원이긴 한데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하는 걸로 거의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업 중 하나. 그다음에 비트메인이 이제 최근인데요. 원격으로 채굴기 전원을 끌수 있다라는 기능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들은 두 개가 합쳐지면서 채굴자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채굴자들한테 힘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더 특히 서양이라든지 개발자 사이에서 많이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반감도 큰것 같아요. 마이닝의 이제 중앙 그화되는 거에 대해서 반감도 많이 큰것 같고. 솔직히 이제 비트코인도 이런 것 때문에 POS를 아마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비탈릭은 동생이지만 형이죠. 비탈릭 형이 뭘 할지 좀 궁금해요.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난 또 왜 근데 너가 이렇게 존칭을 쓰는 거 했지? 비탈릭님 약간 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시스템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개발자든지 채굴자든지 너무 큰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 이제 비트코인 라운드 테이블 컨센서스에서 그러니까 나도 의견을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합의한 내용이 뭔 거야?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 합의한 내용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번역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에요. 저 링크도 있는데, 2016년 2월 20일 날 적어졌고요. 미디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아요. 형, 잘 보여? 보시면은 뭐 비트메인 CEO도 있고요, BTC 차이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잠깐만 코어 개발자들 왔는데, 네, 코어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쵸? 다 이제 이름 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엔트풀 매니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빅피넥스도 있죠? 빅피넥스도 왔고, 빅퓨리 채굴업 최고 많이 왔고, 비트메인 당연히 왔죠. 지한은 요즘 말이 많은 사람인데 왔고, 그 다음에 블록스트림의 아담 벡이 왔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 싸우고 있는 샘슨모도 왔었고, FT풀 그때 상당히 큰 마이닝 풀이었죠. 제네시스 마이닝 엄청 많이 왔었죠. 그래서 레저 CEO도 왔었어요. 오케이 코인 뭐 스푼들리 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상당히 기술력 좋은 채굴 회사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거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세그윗을 계속해서 소프트 포크로 개발을 하고, 이때 다음 2달 안에 아마 좀 릴리즈가 될 거다 했는데, 이거는 뭐 되진 않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개발을 할 건데, 하드포크를 개발한다고 여기 나와 있었어요. 세그윗의 바탕으로 해서 하드포크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때 비트코인 코어가 이 하드포크를 구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다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또 하드포크가 increase in the non-witness data to be around 2 MB. Non-witness data라는 거는 이제는 전자서명을 제외한 데이터가 이제는 이미 2MB가 되도록 이제 expected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하드포크로
그 블럭 사이즈를 늘리는 거에 합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번역을 만약에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건 저렇게 쓴 거 보면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네. 오해 소지가 너무 많게 또 쓰여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그 가르시아 편님이신가요?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좀 모르겠어요. 특히 효과적인 이것보다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싸우는 것보다. 최대형 시연님이 저렇게 모이고 보니까 proof of stake 같네요. 그것도 중앙화대 머리들 기준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야, proof of stake. proof of influence? 영향력? 영향력 증명? 내가 짱이다. 아까. 솔직히 비텔릭 뷰테린이 짱이잖아요. 이더리움은. 그런 식으로 보면 좀 어느 곳에나 좀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화제의 인물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좀 재밌거든요. 첫 번째 가빈 안드레슨이라는데 아까 시은이 형이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이분은 2010년부터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를 시작했고요.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랑 계속해서 초기 버전을 개발했어요. 계속해서 버그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점점 믿게 되죠, 이 사람은. 대부분 다 모든 연락은 다 이제 이메일로 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다고 얘기를 하네요. 2011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개빈 앤더슨이라는 사람을 리드 디벨로퍼, 그러니까 자기 약간 후계자로 일명, 자기 후계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지정을 한 사람이니까. 2012년도에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했고요. 14년엔 개발을 은퇴했어요. 그 후에는 이제는 전략 개발에 몰두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욕 같은 것도 좀 연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서포트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017년 3월 2일에 Run Bitcoin Unlimited. It is a viable practical solution to destructive transaction congestion인데 저의 발번역입니다. 뭐라 그러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돌려라. 비유는 파괴적인 거래 정체에 대한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이제는 어느 정도는 신뢰성은 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런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바로 신뢰를 받은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11년부터 2014년까지 솔직히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잘 끌어왔던 사람이라서 존경도 많이 받고 이런 인물이 또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5월 2일인데요. I was wrong. Stay away from Blockstream. Greg and Samson are toxic trolls. 이렇게 됐었어요. 발번역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블록스트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렉이랑 샘소는 역겨운 트롤이다. 뭐, 트롤은 뭐 일부러 뭐 이상한 행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인터넷에서. 그 트위터가 참 재밌는 게 이게 140자 이내에 적어야 되니까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이상한 거. 둘 다 보시면 삼성 모는 칩 최고 전략 기획자고요. 블록스트림에서 그레그 맥스웰 같은 경우는 CTO예요. 테크놀로지 오피스인데 자기가 토킹 오피스라고 장난을 쳤나요? 네, 애덤 백 아까 나왔었죠. 아담 백이 나 마이 히어로다. 블록스트림이 도대체 뭐냐? 블록스트림이 회사입니다. 회사예요. 아담 백 여기 있죠? 아담 백. 그 다음에 그레고리 맥스웰 아까 있었고 유명한 사람 좀 뽑아보자면 피터 윌. 피터 윌리?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윌. 피터 윌. 이 사람이 Segregated Witness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에요. Segwit. 그리고 얘네의 메인 프로덕트는 뭐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이드 체인. 걔네의 메인 프로덕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긴 한데 싫어하는 건 뭐냐면 약간 이 부분이에요. 얘네가 그 펀딩을 거의 한 7,600만 불? 900억 가까이 펀딩을 받았었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시리즈 A 같은 경우 최근에 받은 건데 여기가 뭐 600억 이상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600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악사, Strategic Ventures, 악사는 그 전 세계 유명한 보험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얘네가 또 코어를 지원을 합니다. 비트코인 코어에 돈을 주고 있어요. 뭐 리서치 같은 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비판 같은 경우는 어떤 비판이 있냐면 얘네가 라이팅 네트워크를 왜 만드느냐. 결국에는 자기네들 투자자 좋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 블록체인 사이즈를 1메가로 그냥 가둬놓고 불편하니까 라이팅 네트워크 써라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너네 돈 벌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사실 관계만 봤을 때. 비트코인이란 시스템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해가지고 얘네는 뭔가를 얻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벤처 캐피탈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말이라든지 라이팅 네트워크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고 사이드체인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 실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긴 하지만요. 그리고 세그리게이티드 위니스로도 엄청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비트코인을 또 갖고 올 수 있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이런 주변 상황 같은 게 좀 있죠. 근데 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저 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기에 비트코인 엄청 많이 샀어요.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 같아요. 돈이 너무 많대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공짜로 사람들한테. 자기가 퍼뜨리면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예수라는, 비트코인 지저스.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재밌어요. 말하는 게.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세상은 망한다 아니면 막 안 망한다 막 이런 느낌이어서 엄청 자유주의자고요. 그래서 이분은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상용화 가능한 상태다. 이미 블록의 40%, 아까 꽤 많았었죠? 이는 다른 어떤 버전보다 많은 수치다. 이거는 아니죠. 아까 봤을 때 코어가 더 많았었죠.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럴 수 없구나. 옛날에는 그래프는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뻥이 심한 사람인데. 아담 백이 아까 말씀을 해드렸었죠. 잠깐만요. 아담 백이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의 CEO예요. CEO고 설립한 사람이고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랬어요. 라졸버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로 갈아타게 하고 이를 떠들썩하게 퍼뜨리고 있음. BU는 버그 엄청 많고 테스트도 아직 안 돼. 사용하고 거리가 뭐 알고리즘도 변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2017년 4월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랑 비트코인 코어랑. 네. 아담 백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 엄청 유명한 70년대생이고요. 영국의 암호학자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핵심 구성 요소인 하나는 해시캐시라는 걸 발명을 하신 엄청 대단한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2014년에 창업을 하셨어요. 블록스트림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 블록스트림은 비트코인 코어에 가장 많은 펀딩을 제공하는 기부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위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아마 세그리게이티드 위니스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좀 재미있는 것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정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저는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세그윗 너무 지겨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합의 메커니즘, Proof of Work랑 Proof of Stake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이더리움은 왜 Proof of Stake를 하는가, 약간 어떤 게 더 좋은가, 다른 시스템은 없나, Proof of Burn, 태우는 시스템, 여러 가지가 또 제안이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있나, 뭐 텐더민트는 뭔가 이런 거 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